엊그제 밤 기억 안 나시죠? 일단 제 잘못이에요. 술을 권한 것도, 그리고 주량이 그 정도인지는 몰랐던 것도.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. 아무 일 없었으니까. 이렇게 민망해하지 마시라고요. 아, 그것 때문에 계속 어색해 하셨던 거예요? 제가요? 네. 아, 엊그제 상황이 마음에 걸리셨구나. 제가 아니고 지효씨겠죠. 아, 근데 괜찮아요. 원래 필름 끊기고 나면 전날 내가 뭘 했나 막 걱정하기 마련이거든요. 근데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. 저다 기억납니다. 전부 다. 제가 가시는 상아 씨 팔을 붙잡고 우리 집에 오지 않을까봐 불안해서 그랬다라는 말을 했죠. 진짜 다 기억하시네? 아, 입 밖으로 꺼낼 생각이 없던 말이 나와서 적잖이 당황은 했습니다. 웃었다. 웃을 줄도 알아요? 저 원래 잘 웃는데요. 지호 씨가요? 제가 자세히 보면 웃는 상입니다. 웃긴 줄도 아시네. 이제 좀 편해 보이시네요. 식사하시죠. 지금 나 불편할까봐 농담한 거야? 저런 면이 있었어? 지효 씨가 좀 변한 것 같아요. 노력해서라기보다는 원래 지효 씨가 이런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. 뭐가 됐든 좋은 방향이었으면 좋겠네. 지금 또 웃었다. 뭐야, 왜 귀여워? 왜요? 더 웃어봐요. 아, 저 그것도 기억이 납니다. 저 상은 씨가 제 눈썹이 예쁘다고 하시고 그 본인 스스로를 미쳤다라고도 표현을 하시더군요. 눈썹 되게 예쁘다. 미쳤나봐. 난 미친 거야, 분명히. 이상한 꿈을 꾸시네. 저 그거 아니에요. 꿈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. 민망해서 아닌 거라면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. 아니요. 아닌 걸로가 아니고 저 진짜 아니에요. 진짜 아니에요.